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 뭐야, 지금 뭐하고 있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데,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요거를 보는 순간, 양쪽에 뭐를 곱하고 싶어? x-1을 곱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돼? x3제곱 빼기 1이 0. 아, x3제곱은 1이네.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알파3제곱이나 베타3제곱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여기 알파 넣으니까,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마찬가지로 베타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0이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요. 그러면 1번은, 알파의 100제곱 더하기 베타의 100제곱은 알파 3제곱의 33제곱의 알파, 베타의 3제곱의 33제곱의 베타. 이러되니까 얘가 1이니까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 맞네. 또 하나 상식으로, 얘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뭐야? 알파 바는 베타고, 베타 바는 알파제.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2번 알파바는 뭔데? 베타니까. 얘는 베타의 제곱의 베타니까 베타 3제곱이 되니까 이것도 맞고. 자, 그 다음은요. 세 번째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하면 되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두 분의 곱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또 맞고. 다음 여기 있는 5번은 가볍게 보면, 5번 어떤데? 베타 바의 제곱이잖아. 베타 바가 뭐지? 알파.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냐 모르니까 여기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맞잖아. 그래서 답이 맞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바의 합은 1이냐 물으니까 어디서 시작할까? 알파분의 베타고 얘는 알파 바 베타 바잖아.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의 알파 바는 베타고 베타 바는 알파야.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니까 알파 베타가 얼마였냐면은 두 분의 곱이 1이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은 저걸 보는 순간 오메가가 떠올라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켤레라는 것까지.